2단계는 관계되는 것들이 안 나오거든요. 2단계는 이제 제가 2단계는 특히 수업하실 때 이 제가 만드는 노가다 인칭계정사 이런 걸 제가 만들어 놓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이렇게 35년을
그분이 요것들이 그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때 보면은 왜 안 하냐? 이 수업 내 스타일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가장 커. 내 스타일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아니 이거 아니 먹고 살아. 또 꿈이 뭐냐고. 꿈이 왜 필요해요? 절대 빈번호 없어요. 뭐예요? 촉각 학습자. 얘는 그 선생님께서 우리가 애들이 뭐에 꽂혀 있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, 이 여학생 하나는 중년짜리 애가 학교 오면 아침부터 자, 허지부지. 오죽하면 이런 것을 택하시고 여학생들 깨우느라고. 여학생을 깨워 건드릴 수도 없거든요. 잘못하면 선생님 왜 만지세요 이렇게 되면 막 꼬여버려요. 이 녀석이 첫 시간부터 자는데 그냥 이거 나중에 깨우고 그 다음 시간에 왔길래 아니 도대체 뭐하는데 이렇게 고만하게 숨으셔? 그랬더니 자기가 마인크래프트로 삐져요. 아프리카TV 혹시 하시는 분 계신가요? 아프리카TV에 내가 서 순위 1000등 이내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. 그럼 얘는 돈을 목표로 하면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. 마인크래프트 PJ다. 그럼 북미라는 거예요. 제가 빨리 이 아이와 영어를 어떻게 연결시켜줄까 고민하다가 중앙필수 800단어라는 게 있는데 그 리스트를 쭉 건네는 거야. 너 800단어 가지고 이 단어를 만들어줘. 내가 너를 스타로 만들어줘. 전 네트워크가 있어. 그 중에 작품 중에 하나, 사이. 근데 사실 우리들은, 어른인 우리들은 이거 보고 큰 감흥이 없어요. 왜?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르잖아. 그죠? 근데 애들, 이거,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애들은 요걸 보고, 와, 센스있다, 잘했다, 이 느낌이 달라. 얘가 이걸 하기 시작하고, 기말고사에,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정도 16점이 올라간다. 하반에서 16점이 올라간다는 건 기적입니다. 지필성도 16점이 올라간다. 그러니까, 제가, 아, 그렇구나. 이 녀석들은 못하는 게 아니에요.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 지금 우리들이 혁신학교가 해야 되는데 바로 한 명 한 명이 얘네들이 어디에 지금 꽂혀있거든요. 이 꽃이 어디에 꽂혀있는가를 딱 낚아채서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일. 그 디자인해 주시는 일. 이게 우리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. 예, 우리 손가락이 살아있다, 손끝이 살아있어. 이제 보시면, 제가, 이게 낱말 퍼즐이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낱말 퍼즐이고요. 이걸 수업할 때 어떻게 하냐. 방금 있는, 지금 18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, 애들한테 레이저 포인트를 나눠주고, 자,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, 제가 부르는 거야. 그 바깥에 나가 있어라. 드로잉! 그러면 빨리 이걸 가르치는 애한테 겉반 하나 주는 거야. 드로잉? 우리 차장님?